태공이 말 1월이 수명이나 불조 폭풍지 하고 토인이 숙회나 불참 무죄지인하고 비제 횡화는 불입신가지 문이니라. 태공이 말 양전 만경이 불협하게 수신이니라. 태공이 말 1월이 수명이나 불조 폭분지 하고 우리 폭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의를 엎어놓는다. 사실은 좀 조금 거기는 좀 야한 말이 좀 들어있긴 하지요. 태공이 말하기를 1월이 수명이나 햇빛이나 달빛이지요. 1월은 햇빛이나 달빛이 비록 밝기는 하지만 불조 폭분지야. 엎어놓은 동의 속그 밑에는 비출 수가 없어요. 도인이 수쾌나 불참 무죄지인하고 칼도자 칼날 인자입니다. 칼날이 수쾌 이 쾌자는 아주 명쾌하다 그러죠. 그럴 때 쾌니까 아주 날카롭고 날렵하고 그런 뜻이죠. 잘 갈린 칼입니다. 비록 잘 들지만 불참 무죄지인이라. 예전에 왜 포청천 보셨죠? 그때 왜 대작두 소작두 그러잖아요. 그걸 실제로 칼날을 보면 아주 빛이 서릴 정도로 이렇게 칼이 잘 들지요. 그래도 죄짓지 않은 사람은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불참 무죄지인하고 죄 없는 사람을 참자는 이게 참수, 목을 벤다 그런 의미예요. 벨 수가 없고 비제의 횡화는 극도로 나쁜 재앙이나 횡화, 횡이라는 것은 이게 뜻하지 않은 재앙을 횡화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횡과 종횡이 있지요? 종은 내가 앞길로 갈때 따라오거나 아니면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가로비길려 비껴서 오는 것이 횡입니다. 그러니까 횡재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재난, 횡화지요? 그런 화는 불신, 불입, 신가지 문이라. 암만 그런 재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조심조심하고 챙길 거잘 챙기고 단속할 거잘 단속하는 집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신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가하고 조심하고 한다는 뜻이에요. 태공이 말 양전 만경이 불여 박의 수신이라. 태공이 말하기를 양자는 좋을 양자입니다. 사람을 나타낼 때는 어질 양자지만 이럴 때는 좋을 양자입니다. 좋은 밭이 만경이나 있다 해도 불여 박의 수신이라. 박자는 얇을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사소한 시시한 그런 말이 되겠죠. 얇은 재주라 하더라도 재주를 내 몸에 따르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가 더 낫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봤던 책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탈무드라는 책이지요. 탈무드라는 책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거기는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요 구절과 딱 맞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